네, 이제 A 두 번째 파트와 B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A2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. 한마디 빼고. 그래서 앞에 강의를 살펴보셔서 이 운지들을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동일합니다. 네, 그 다음. 자, 그 다음 어디만 조금 다르냐면 여기 한마디만 딱 달라요. 네, 근데 여기서 뭔가 스타카토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 여기저기 지금 점 있죠, 점? 네, 그래서 여기를 할지 말지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짠! 그래서 하모닉스를 다섯 번째 프렛에서 두번 해주시는데 앞에 거는 뭔가 드르릉 같은 느낌? 요 느낌으로 쳐주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를 드르릉 바꿔주고 여기는 그냥 해주고 바로 D 코드 모양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여기 연결을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어서 B 두 번째 파트. 이것도 거의 다 동일해요. 그래서 잠시 조금 바꿔보면 자, 여기 한마디 보면 이렇게 쳐주고 여기 하나 좀 달라져요. B2에서는 여기 끝에 부분. 저도 계속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수정을 해가고 있는데 여기 부분만 살펴보시면 새끼로 순간적으로 5를 딱 만들어 주시는 거죠. 한번더 보면 3, 4, 4, 5 만들어 주고요. 왼손 엄지 6번. 이 상황에서 세 번째는 그대로 두고 발에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네,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B2의 나머지 부분 거의 다 똑같아요. 여기는 마지막만 여기만 퉁 하고 해서 이제 C 파트로 그리고 땅 이런 식으로 해서 C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A2와 B2까지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